자, 이구동서 바로 시작합니다. Let's go. 시작. 참을 수 없는 향기는 고기 굽는 냄새 대 갓 구워낸 빵 냄새. 하나 둘 셋. 고기 굽는 냄새. 냄새. 자, 퍼퓸 챌린지를 함께 찍고 싶은 SM 선배님은 하나 둘 셋. 자, 솔직히 내가 더 많이 하는 건 내 이름 검색하기 대 도재정 검색하기. 하나 둘 셋. 도재정 검색하기. 자, NCT 도재정에서 눈물이 많은 멤버. 하나 둘 셋. 정우. 네. 그다음에 NCT 도재정의 깔끔이 멤버. 하나 둘 셋. 정우. 자, 내가 생각하는 도재정의 매력은 기가 막힌 음색 대 기가 막힌 퍼포먼스. 하나 둘 셋. 기가 막힌 음색. 오케이. 하나만 고른다면 시즈니만 도재정 기억하기, 도재정만 시즈니 기억하기. 하나 둘 셋. 시즈니만 도재정 기억하기. 자, 최근 도영의 친형 공명이 출연한 영화 제목. 하나 둘 셋. 킬링 로맨스. 자, 정우가 MC를 맡고 있는 음악 방송. 하나 둘 셋. 음악 중심. 네, 마지막 질문입니다. NCT 도재정의 데뷔 날짜. 하나 둘 셋. 4월 17일. 자, 이렇게 되면 아! 총 9개 성공. 오! 오! 아!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지금 굉장히 그 윽 이것도 정답으로 해주신 거죠. 둘 다 윽 이거. 그 윽. 아, 예, 예. 그것도 맞아요. 동시에 예. 윽. 둘 다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. 예, 예. 고기 굽는 냄새, 빵 굽는 냄새보다 고기 네. 굽는 냄새. 아, 어디 쪽입니까? 한우 쪽입니까? 아니면 저기 돼지고기 쪽입니까? 하나, 둘, 셋. 돼지고기. 아, 진짜? 네. 퍼퓸 챌린지를 같이 찍고 싶은 SM 선배님은 할 때 굉장히 지금 두 분 다 으악 하면서 어려워했단 말이죠. 한 분을 꼽기가 어려워요. 맞아요. 진짜 너무 많으신 SM이잖아요. 개인적으로. 아, 오케이. 네, 개인적으로. 저 있습니다. 윤호윤호 선배님. 아, 아 윤호윤호 열심히 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네? 그 상업화 마인드로 SM을 떠난 모든 연예인에게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찍고 싶어요. 그래서 그냥 저희는 다 열려 있거든요. 아, 열려 있다. 그냥 아무나. 아무나 다 들어오셔도 돼요. 진짜 저희는 너무 마음에 들어. 해보려는 마음이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. 네네네. 상업화돼 있어요. 네네. 아 네. 그리고 춤을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불러주셔도 돼요. 하나 지금 엇갈린 게 있습니다. 아, 어떤 거였죠? 눈물이 좀 많은 멤버. 아하. 서로 본인들이 더 많다. 저는 이제 네. 형이 저를 네. 고를 걸 알고 네. 저를 했는데 어. 아, 저도 아, 반대로 정우가 저를 고를 것 같아가지고 서로 네. 그래서 했거든요.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좀 깊었네. 아, 왜냐면은 예. 둘 다 약간 눈물이 좀 있는 편이에요. 아, 눈물 많아요? 1, 2, 7 안에서도 네. 다른 아, 멤버들이 눈물을 흘린 모습을 보긴 좀 힘든데 저희 네. 둘은 검색하면 나와가지고 바로 나오는구나. 네. 그리고 약간 저는 네. 눈물 흘리는 네. 제 자신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. 이게 이건 진짜 솔직한 아, 왜냐면 거예요. 솔직한 그 감정에 아, 솔직하고 맞아요. 내 감정에 솔직한 뭔가 거. 진짜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도 못 흘릴 때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나 지금 슬프고 울고 싶은데 근데 그걸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내 자신의 나쁘지 않은데 약간 나쁘지 않죠. 네.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참는 버릇이 생기면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울고 싶을 때 눈물이 안 나요. 맞아요, 맞아요. 되게 속상해요. 맞아요. 네, 이게 속상하기 때문에 아, 정우 씨도 눈물이 많고. 네, 저도 형이랑 비슷하게 좀 네. 많은 것 같아서 네. 뭔가 저도 참지 않고 네. 터뜨릴 때는 터뜨리는 것 같아요. 그래야 뭔가 속 안에서 안 곪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곪음이 없죠. 예. 아니 3029번님이 그럼 나중에 도영 씨도 인별그램에 나는 가끔 눈물 흘린다 올려주세요. 아 농담 삼아서 이 버블에 뭐지? 네. 아 진짜 음원순위 왜 이렇게 높냐고 네. 눈물 셀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. 아. 근데 또 득달같이 달려드시더라고요 팬들이. 울어라. 도영이 눈물 셀카 받아야 된다고 이거. 이거 받아야 지금 울어요. 아 그래서 지금 약간 웃으세요, 웃으세요. 살짝 기대하고 계셔가지고. 네.